부산 최초 여성 구청장 출신 허욱경 박사가 본인의 저서 그래도 인생은을 발간하고 저자와의 대화와 북사인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600만 부의 판매고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목민심서의 저자 황인경 작가가 토크의 좌장을 맡아 주목받았습니다. 그간 해운대에서 좀 떠나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면서 참 이 삶이란 게 팍팍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제가 겪은 작은 그런 뭐 아픔이나 또 생각 같은 것들을 좀 나누면서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같이 그 서로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허 박사는 이 자리에서 2002년 해운대 구청장 시절을 회상하며 해운대와 부산의 발전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. 한편 이날 그래도 인생은의 초판 2,000부는 완판을 기록했고 허 박사는 수익금 전액을 사회시설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